컴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낚시를 할 겁니다. 낚시를 할 건데 어떤 걸 낚시를 할 거냐, 헌터팡 영상 최초로 민물 낚시를 할 거예요. 대상 어종은 배스. 자, 이 배스를 잡아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거주지로 가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양양에는 배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릉 쪽으로 넘어가서 배스를 잡아서 후카 두드러 팬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그러려면 배스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여러분 오늘 배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커다란 저수지예요. 오늘 이쪽에 있는 이 외래종 이 배스 새끼들을 오늘 싸그리 잡아서 소금구이만 해먹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배스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버려! 자 이렇게 통통통통 약간 입질이 오게끔 살아있는 것처럼. 아 여러분 방금 물었는데 너무 아쉽게 놓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와 대박.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배스인데 크기는 한 손바닥만 하고요. 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와 일단 이 녀석 한 마리.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얘 이가 너무 날카로운데. 여기 얘 보시면 큰 잎 배스예요. 입이 엄청 크죠. 와 이 새끼 이거 여러분 얘 못 빼는데. 얘 죽어도 상관없는데. 자, 여러분 제가 낚시 용품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안에 지렁이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삼켰어요. 일단 배스 한 마리 킵. 버려. 자 얘는 이따 가져갈게요. 닫아. 자, 여러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도 입질이 왔었는데 찍질을 못해가지고요. 뭐야? 아 또 이런다 이거. 배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통통통 해줘야 돼요. 통통통통. 배스가 이제 포식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먹어서 이렇게 통통통 해줘야 물입니다. 입질 와라, 입질 와라. 그리고 배스는 이런 은신처가 많은 곳에 해야 돼요. 왜냐면 지렁이를 물고 바로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야비한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 마리에서 두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아 오늘 진짜 이 한 마리가 끝이란 말인가. 아 옆에 휴지 뭐야? 미안해. 눈이라도 가리고 있어. 아우 배스 비린내. 아우 꺼져. 바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바늘. 아까 지금 바늘 때문에 여기 새끼손가락 지금 피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아까 바늘 찔려가지고 진짜 더럽게 아파가지고 소리 혼자 엄청 질렀네. 자 그만큼 너네 배스들은 뒤졌어요. 살짝 손목 수납으로만 탕탕탕탕탕탕. 자 이렇게 하면요 배스가 잡힐 거예요. 아니 제발 잡혀야 돼요. 자 물어라. 자 물어라. 이거 밥이야. 물어. 자 저 수풀에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저런 낙엽 들고 왔죠? 쉐터펑 낙엽. 아 이 배스 미친놈들 거의 뭐 반 미친놈이에요. 배스 예? 예 잡히더라고요. 배스 잡히더라고요. 엄청 인상 무섭게 생겼는데 엄청 착하세요. 저랑 비슷해요 약간. 이 소금쟁이들이 육식이라 통통 튀면 옆에 소금쟁이들이 모여요. 소금쟁이 꺼져.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제가 진짜 큰 거 잡았습니다. 네 나무를 잡아버렸어요. 나무를. 그것도 느티나무 같은. 아니 무슨 나무야 저거. 오늘 배스 한 마리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배스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삭 아삭. 자 가자. 얼굴 가려졌지요. 가자 라떼로 가자.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스를 잡아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 쉐케. 야, 끝 안에 보시면 찌랑 지렁이랑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낚시용품을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겨가지고요. 미안하다. 근데 너 어차피 돼질 거였어. 자 그럼 이 녀석을 소금구이를 할 건데 우선 얘를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 배스 생태계 파괴자 새끼. 이 새끼 먼저 머리를 동강 낼 거예요. 자 동강 내서 뭘 할 거냐. 자 바로 내 낚싯바늘을 찾을 거야. 자 일단 머리 동강 내고 자 낚싯바늘 찾아야 돼. 오우 쉣 더 퍽. 오우 와우 얘 보이시나요? 지렁이가 반대로 나서 낚싯바늘을 찾았는데 낚싯바늘 버려. 절대 안 써. 자 이 머리통은요 이것도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엉망진창 배스 손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바로 먹을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다가 소금을 쳐 놓을 거예요. 소금을 많이 쳐야지. 얘는 유해동물이니까.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소금을 쳐놓고 밖에다가 반나절 정도 이제 말려요. 수분을 다 날려보낸 다음에 구워먹으면은 개꿀맛탱. 자, 그럼 이 녀석을 밖에다 말려놓고 다음날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 말려지자. 자, 여러분, 어느덧 제가 배스를 잡고 와서 손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건조대를 찍는 이유가요, 저는 그 건조대에 옷을 말리지 않습니다. 배스를 말려요. 안녕, 좀 말려지자. 빠이. 자,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자, 건조대에 올려져 있던 배스 수분이 아주 잘 말랐어요. 아주 잘 말... 뭐야? 새끼들 구더기 간 거 아니야? 냄새 개락 같아요. 자, 일단 이 녀석을 이제 들고. 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모자를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머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일찍 찍거나 뭐 머리가 부스스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모자를 쓴다고 했는데 얼굴 지금 상태 굉장히 부었죠? 그래요. 굉장히 지금 아침 일찍이에요. 배스를 먹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아니, 배스를 뱉기 위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배스를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워지자. 자, 냄비에 넣고 타지 않으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불 붙이려면 인공지능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아, 나와라. 잘했어, 나의 베프요. 파이어, 파이어. 이렇게 기름이 좀 익혀지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파리떼가 꼬인 배스 입장? 어허, 이 멀리서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뭐라 했지? 살치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냄새는 락 같아요, 아직.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지글지글 자글자글 주글주글 보글보글 쪼글쪼글 찌글찌글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카메라를 막으면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짜라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배스 소금구이가 완성 됐습니다. 아, 이번에 되게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뭔가 약간 갈치 같기도 하고, 그죠?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와, 이 정도면 맨날 배스 잡아먹겠는데? 이 윤기랑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소금이 꼭 필요해요. 자, 뭐 망설일 거 있나요? 이 녀석 지금 바로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라떼서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되게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이게 제가 소금구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의 이거는 뭐 소금 튀김 수준이에요. 자, 이 배스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장작 2시간 반에 걸리는 낚시와 그리고 녀석을 손질하고 말리는 시간 8시간, 장작 10시간 반을 기다려온 그런 배스예요. 자, 먼저 저는요, 껍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껍질이 굉장히 맛있어요. 자, 여기 위에는 껍질 먼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뭐라 말해야, 이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그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 배스 튀김 위에, 이거 어디서 나온 글씨지? 여기 위에 글씨 보이시나요? 무슨 약간 바코드처럼 돼 있고, 제가 신문지로 이거를 건조시키긴 했는데 신문지 위에 비닐을 깔았거든요. 비닐 위에 얘를 건조시켜가지고 이런 바코드가 묻어 나올 수 없는데. 저 멀리 꺼져 이건? 근데 방금 저 바코드 제가 먹었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바코드 맛있네. 자, 그럼 얘를 먹어보면 되죠. 제가 최근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뭐냐면, 형,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맛없는 것 좀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어. 그러니까 군소 먹자. 야, 이.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맛있는 거 제가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진짜 배스 맛있어요. 야, 니가 진짜 외래종만, 와, 알지, 알지. 배스는 없어져야 돼요. 얘는 거의 반 미친 포식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없어져야 되고,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자, 이번엔, 자, 이번엔 배스 껍질입니다. 배스 껍질. 맛있어. 맛있어. 사실 오늘은 맛 없는 게 없네. 근데 저희가 생선 먹을 때 원래 되게 생선을 조심스럽게 먹어요. 저번에 배도라시 먹다 가시 걸렸잖아요. 병원 가기 귀찮아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저 무서운 건 없어요. 사실 졸라 무서워요. 제가 깨작깨작 먹는 게 아니라요, 생선 뼈를 제가 좀 무서워해서 그래요. 이쪽 사이드가 진짜 맛있다. 바삭하고.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맛있네요. 뼈. 무서워. 와, 얘는 진짜 살 두툼하다. 와. 와, 배스살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와, 뼈가 좀 많아서 그렇지 배도라치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런 건 진짜, 와, 너무 맛있죠. 에야, 에야, 달랑달랑. 자, 여러분, 죄송하게도 오늘은 제가 구역질하고 막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좀 맛있게 먹는 거를 보시고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뼈가요 바르기 쉽게 돼 있네. 손질만 잘 해주셨으면요 베스뼈가 그냥 여기 가운데 이 뼈가 끝이에요. 그럼 이게 살이 이렇게 두툼한 살이 나옵니다. 끝내주죠. 자, 어떻게 여러분 베스 낚시, 베스 편, 베스 소금구이, 베스 튀김, 어쨌든 재밌게 보셨나요? 아, 저는 오늘 너무 죄송해요. 턱받침 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진짜 베스를 10시간 동안 잡았는데 오늘 진짜 베스를 10시간 동안 잡았는데 10시간 동안 잡은 게 아니라 총 먹는 시간이 10시간이 걸렸죠. 와, 진짜 순삭했어요. 순삭. 지금 입에 지금 아마 기름 묻어있고 손에 여기 기름 보이세요. 손으로 뭐 잡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약간 태생이 그런가 봐요. 이 냄새 맡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스 저거는 먹는데 그냥 손이 가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구역질을 못 해드린 점 정말 뭔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이 영상 만들면서 구역질 한번 할 거리라 생각은 절대 추워도 안 했을 거예요. 구역질하는 싫어요. 자, 오늘은 정말 맛있게 너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영상이 이 영상 이후로 안 올라오면요 제가 디스토마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베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uck you! 이 낚싯대 어딨어? 낚싯대. 배스 조지러 가게.